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사부작 가운데 윤리실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섭게 다가오는 세속주의와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윤리실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실종의 위기는 사실상 거룩실종의 결과입니다. 500년 전 카톨릭의 위기를 칭의로 돌파한 개신교가 거룩실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룩 회복을 위해서 거룩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만이 아니라 거룩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행한다는 단어와 완전하다는 단어가 함께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하게 살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완전하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여 완전하는 것을 강조하면은 오랫동안 칭의 교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이 말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인의 위장된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지만 흠없이 사는 것은 성화의 문제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 살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악의 노예로 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울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확인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1%의 바이러스만 옮겨도 코로나가 걸립니다. 1%의 바이러스까지 해당하는 그 죄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행하여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룩,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은 1% 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오래된 그러한 상징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것이 처음 생길 때 이 본문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11절에 보면은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는 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것인데 14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끊어진다는 말.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수행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고 보면 할례와 제사는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할례 제도가 생겼죠. 이것이 제사의 역할을 했고 다시 제사 제도로 있다가 포로기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에 할례가 다시 제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제사의 목표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남자의 몸에 하는 것이지만은 남자고 여자고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육체의 할례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버리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1%의 죄까지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죄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거룩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낯선 말일 수도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죠? 코람데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죠. 행하여 완전한 삶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책에서 이론적으로 말지 않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오랜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인간은 공허해지고 더 갈증을 느낍니다. 풍성한 기독교 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로 가득 찬 그 교회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은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성령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역동감 있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초월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행복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 때문에 기쁨과 황홀감이 넘친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출 만한 죄가 많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정결을 결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은 투명해집니다.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동침하기를 거절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이지 않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니 죄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뿐입니다.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제가 제 직장이 저기 대우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제가 8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옥포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야,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구역질나고 쓰레기로 덮이고 죄악의 시궁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람데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어떻게 그 은밀한 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실까요?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그의 곁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투명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은밀한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해결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내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이 거룩은 곧 능력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리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타협합니다. 왜? 위로받기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려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숨어있는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솜방망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완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완전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 생명의 가장 큰 힘은 번성입니다. 번성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불확실하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고 차고 번성하는 그 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례의 언약과 함께 행하여 완전하게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전환점이 생겼던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고 장차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며 왕들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행하여 완전한 삶, 경건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닌가요? 그런가요?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의 노예가 될 수가 있죠. 그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싸우고 짜증내고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한다면 그 생명의 세력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치유하면서 돌보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생명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마성적인 힘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 더러운 세력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죄악과 부정 가운데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이 주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사가 되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의 보혈에 씻고 죄악에 저항하고 흠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사역이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허전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주일에 학생들과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주말에 프로그램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만족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흥사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연습을 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흉내를 내보지만 이 프로가 부족합니다.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절망할 때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나타납니다. 그러나 도구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솜방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말씀을 들고 다녀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추하고 더러운 문화에 마음을 담고 악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다가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통로인 나를 청결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다면 이 한 주만큼은 나를 정결하게 준비했을 때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한 주 동안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꽹과리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되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에 머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진 껍데기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는 나의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뼈아픈 무능과 좌절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1%의 더러움과 철저히 싸워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 켄터키 윌머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죠? 그것은 이미 이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무엇은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찬양과 거기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 바로 정결의 기초 아래 이루어진 운동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강단이 오염된 시기에 거르고라는 출발점은 나를 비롯한 우리의 더럽고 악한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의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과 살면서도 자신만큼은 깨끗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깊은 절망 가운데 선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촛불로 그를 청결케 하십니다. 촛불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가 새로운 소명으로 일어섰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 이 장신대 안에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만큼 변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사역자로 설 그 현장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인맥입니까? 재물입니까? 스펙입니까? 그것이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종교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힘들게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오래오래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거룩을 상실한 시대에 절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완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주 한 주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타락한 시대에 말씀을 마음을 지켜서 1%의 죄와 욕망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복음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상실한 시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정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